질문 잡아볼게요. How long will the library extension take? 여기까지가 library extension이 얼마나 take 걸릴 것이냐 이런 얘기죠. To complete. 다 끝나는데. 알겠죠? 예, 도서.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은 여러분 안 보셔도 된다고. 알겠어요? 이거는 주어 동사 수일체에서 전혀 상관없는 거고요. 주어가 결국 단수라는 거, 복수라는 거야. 복수라는 거죠. 또한 확장 공사 언제쯤 끝날까요? A. Next to the non-fiction section. Next to Tuesday 이런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아니고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동사죠. 근데 그거에 대한 접속사는 이미 있으니 여기부터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 Next to the non-fiction section. Next to가 나왔죠. 이 next to라고 하는 건 그냥 전치사로 그냥 장소 전치사입니다. 뭐뭐 옆에란 뜻이에요. 저 예를 들어서 뭐 시사 잡지 어디 있나요? Next to the non-fiction section.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치사 for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여기서 문장이 어떻게 끝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동태로 끝나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 B가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B. I'm reading the plans now. 계획을 읽어보고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모른다라고 하는 뉘앙스의 표현은 무조건 정답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